재성동 웨이브시티 네. 소식이죠. 네. 와, 재성동이 땅값이 꽤 오를 것 같아요. 저도 요즘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얼핏 분석을 해봤을 때 메인도로는 좀 이런 말 하기는 조심스럽지만 1억까지도 오르지 않을까. 사업성 분석을 해보면 높이 제한이 이번에 풀리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뭐 시간의 차이지만 와, 꽤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업성 분석을 해보면 여기 이제 르엘하고 일단 강장군님 설명 듣고 제가 또 추가 설명 드릴게요. 네. 네. 일단 호재 몇 개 최근에 네. 업데이트 된 건데 뭐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저희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모르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요? 네. 웨이브 시티라고 해서 이제 재송역 바로 옆에 보면 한진 CY 부지라고 있어요. 네. 과거 이제 물류센터였습니다. 네. 더 옛날에는 이제 컨테이너 보관하는 장시장이었는데 그게 이제 신항으로 이전하고 최근에 택배센터 물류센터로 이용하다가 최근에 2018년에 팔렸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부동산 부동산 개발 회사가 매각을 함으로써 매입을 함으로써 아파트가 이제 들어올 예정이라 보시면 돼요. 네, 재송역 아래 여기죠. 네, 여기가 부지가 엄청 큽니다. 예, 예전에는 CY 부지. 그래서 예전 모습은 컨테이너, 이렇게 컨테이너. 예. 야적장 이렇게 쓰이고 있었는데 네. 이제 여기가 이제 들어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공공기여해서 아무래도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국가에 어느 정도 소정의 돈을 주고 용도 지역을 원래 준공업 지역에서 상업지로 최근에 바꿔줬거든요. 와. 그래서 400%짜리 용적률이 1000%까지 올라갔습니다. 와, 대박입니다. 네. 그래서 국가에 이제 또 세금을 납부해야죠. 예. 바뀌었는지를 한번 보면 자. 여기 보면 지적 편집도를 해서 보면 상업 지역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네. 원래는 여기가 다 준공업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여기 빨간 여기가 상업지로 네. 바뀌었다. 그러면서 용적률이 이제 상향이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해운대시에서 유니콘 타워라고 해서 일자리를 좀 조성해라. 결국은 이제 IT 기업들, 스타트업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지식 산업 센터입니다. 네. 이거를 만들 수 있게끔 1,700억 원을 따로 빼놨어요. 그래서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 보시면 돼요. 아. 대박이네요. 저도 아파트만 들어온 줄 알았는데 같이 이렇게 혼재돼서 들어오면 훨씬 더 좀 효과가 좋아지지 않을까. 네. 저는 부산시에서 상당히 머리를 잘 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당연히 이게 사전 협상 제도라고 해서 네. 말 그대로 이게 개발되기 전에 기업과 지자체가 네. 사전에 협상을 하고 그에 맞춰서 용도 지역을 상향을 해주고 그러면 이제 건설사들은 기업은 사업성이 높아지니까 네. 좋은 거고 공공에서는 이런 기여가 되니까 네.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건데 맞습니다. 사실 대부분 뭐 공원이나 뭐 이런 거 많이 조성하는데 여기 일자리를 조성한다는 거는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네. 여기가 센텀시티가 이제 바로 센텀시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나름 붙어 있죠. 네, 바로 이제 센텀이랑 붙어 있고 사실 제2센텀이 이제 이 뒤로 해서 이렇게 생기지만 사실 좋은 거는 여기 땅이 없어서 요 뒤까지 넘어가는 거지 사실 좋은 거는 요쪽이 일자리가 생기면 훨씬 좋지 않습니까? 네, 그거 그래서 요 뒤로도 사업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에 들어오면 와 진짜 좋을 것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사도 고민이 돼요. 왜냐면 저는 네. 직주건접이 너무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예. 저는 맞습니다. 도로에 버리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사람마다 이제 취향이 있지만 네. 그래서 지금 저는 항상 직주건접을 선호해 왔어요. 여기는 완전 초직주근접이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네. 예. 저는 이제 여기가 또 이제 곧 진행하겠구나 생각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최근에 해운대시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요. 해운대 구청. 네, 고시공고란에 이제 웨이브시티 관련된 감리자를 지금 모집하려고 공고를 내놨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결론은 이제 공사 그 현장 감독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한다는 건데 공사가 곧 진행되기 전에 이 감리자부터 먼저 모집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저는 이 주택 사업이 곧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네, 이제 부실 공사 하지 마라 네. 이런 거죠. 네. 네. 야 조감도도 멋집니다. 네, 네. 조감도 요겁니다. 네. 야 이거 제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길 나중에 생길 수 있으니까 여기 이 편안이 네.
저번에 아파트 임장 갔을 때 좋아질 거다 했거든요. 지금은 길이 가기가 힘들었는데 네. 웨이브시티 들어오면 무조건 여기 길 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네. 좋아질 거다 했는데 여기 네. 지금 보면 여기 길이 끊겼잖아요. 네, 예, 끊겼단 말이에요. 네, 막혀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우리 저번에 삥 둘러갔거든요. 여기 보시면 길이 끊겨 있어가지고 여기 길이 끊겨 있어가지고 저번에 이쪽 나왔다가 다시 요렇게 네. 요렇게 갔단 말이에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여기 길이 생겨버리네요. 네. 와, 역시 항상 비슷해요. 네. 네. 벌써 시 도유지로 매입이 다 끝났습니다. 아~ 그래서 올해 12월에 네. 길을 만들 거거든요. 와~ 근데 이제 저는 이 길이 조금 중요한 게 뭐 웨이브시티 영향도 있겠지만 대심도 있죠. 센텀 네. IC가 한지 시와의 부지 바로 옆에 여기에 들어오거든요. 네. 그 사상에서 들어오는 네. 지도 한번 볼까요? 네. 지도를 네. 제가 켜드릴게요. 네. 여기에 이제 지금 짓고 있단 말이에요. 현장을 가보면요. 여기가 완전히 이제 교통 중심지가 됩니다. 네. 그래서 가칭 일단은 센텀 IC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바로 들어와서 제송동으로 와.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뭐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여기서 바로 타고 네. 바로 남해 고속도로로 갈 네. 수도 있고.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자, 요렇게 되면 지금 바로 사상센터까지 바로 뚫리지 않습니까? 이게 대심도로 해가지고. 그렇죠. 네. 그러면 사상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죠. 지금 사상 뭐 사하 혹은 여기 대저 이런 데 일하시는 분들이 네. 대부분 어디서 거주를 희망하냐면 여기 이제 덕천동이라든지 보통은 2호선 따라서 여기 개금 주례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사상에서 나중에 사상에서 여기도 있지만 조금만 더 해버리면 바로 여기로 네. 대심도로 와버리니까 와, 너무 편하죠. 와 여기서 네. 내가 좀 소득이 있는 분들은 바로 웨이브시티로 들어오겠는데요. 네, 이 가운데 여기를 다 지나쳐버릴 것 같아요. 네. 그냥 여기서 여기 가는 것보다 요렇게나 요렇게 그 길이 너무 많이 키니까 바로 요렇게 올 것 같은데요. 지금은 너무 불편한 게 네. 남해 고속도로 내려서 동서고가로가 진짜 많이 막히거든요. 네. 거기서 황령터널 타고 이렇게 센텀까지 와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뚫려버리면 만덕에서 10분 만에 올 수 있게 되니까 와. 너무 교통이 편해집니다. 네. 그 말도 맞다 맞죠. 돈 많은 사람들이 여기로 바로 오죠. 쉬워지니까 네. 몰리겠다 맞죠. 네. 교통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더 큰 도시에 더 프리미엄 있는 도시로 네. 이게 쏠릴 수밖에 없어요. 네. 이거 만덕센터 지하 고속도로 이게 준비하셨구나. 와, 40분 걸릴 게 10분대로 단축되고 네. 말이 좋아 40분이지 차 막히는 시간에는 1시간도 넘게 걸려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이거 좀 보고 네. 해운대에서 이제 광안대교 타고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긴 한데 도로가 해운대로 갈 수 있게끔 하나 더 생겼어요. 네. 더 가까워지고 더 이제 간명하게 단축돼 버리니까 이 도로도 좀 이용할 것 같아요. 많이 이용할 것 같아요. 북구 사람들은. 그렇죠. 예. 서부산 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네. 북구 쪽 북쪽이나 서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다 이걸 탈 것 네.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어렸을 때 북구에 살았을 때 요 사상까지 가서 사상에서 동서고가로 타고 광안대교 지나서 해운대까지 와야 되는데 네. 이제 만약에 요게 있었다고 하면은 바로 해운대까지 올 수 있게 되겠죠. 와, 엄청난 호재입니다. 네. 네. 우리 공항 가기도 굉장히 쉬워지고요. 네. 저는 제송동에서 제일 큰 호재가 이건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높이 지정이 예전에는 고시만 되었는데 최근에는 변경도 됐어요. 네. 이제 확정이더라고요. 내용을 네. 보니까요. 네. 그래서 제송역 바로 앞에 보면 높이가 원래는 기준이 24m랑 42m 네. 딱 두 개밖에 없었거든요. 네. 상업지에. 근데 24m짜리가 85m로 상향됐고요. 24에서 85. 네. 세 배 정도 됩니다. 와, 엄청 차이 크네요. 이것 때문에 그 네. 지금 현지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물건 다 집어넣었어요. 와, 분위기 보겠다. 네, 3천에 내놨던 것들이 나중에 6천에 내놓을 거라면서 안 판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대로변 쪽 있죠. 네. 대로변 쪽은 원래 42m였거든요. 네. 근데 이게 최근에 120m까지 상향됐습니다. 네. 대박이네요. 네, 개발해라고 확 풀어져 버렸죠. 부산에서. 네. 그러면 잠시 사람들이 이제 이 높이에 대한 감각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 높이에 대한 개념을 보시면 이게 디스코에 들어오면 이제 건물 높이를 좀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참고로 이제 우리 여기 하운드 호텔이라고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건물 보기 하면 이 하운드 호텔이 요 정도 높이거든요. 네네. 요 정도 높이인데 이 건물의 높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주변 뭐 좀 생각나는 건물들 한번 보죠. 네, 저도 몇 개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 건물이 11층이고요. 그 다음에 건물 높이가 43m.
4.3m입니다. 4.3m. 그러니까 20몇 미터는 이것보다 이게 높은 건물이 아니잖아요. 네. 이게 40m예요. 네. 그러니까 20몇 미터면 이거 절반이잖아요. 네, 네. 이게 40m니까. 이 절반까지밖에 못 짓기 때문에 사실 제송동의 상업지는 해운대임에도 불구하고 네. 개발을 하기가 힘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사업성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훨씬 많이 나오는 네. 거네요. 이 광안리 한번 보죠. 네, 광안리 한번 네. 가서. 광안리가 이 똑같은 조건인데 광안리가 예전에는 네, 요걸로 낮게. 한번 봐주십시오. 요걸로 해서 네. 자, 자 뒤로 가기 위해서 광안리. 네. 광안리는 이제 기준 높이가 이제 2016년에 풀렸거든요. 원래는 높게 못 지었는데 75m까지 딱 규제를 가해놨었어요. 네. 그런데 그것도 한 3배 정도 높게 짓게끔 세팅이 되다 보니까 자 이런 거 오션 이런 건물 있죠. 네. 아 이건 60m네. 건물 한 개 한 개 지켜서 그런가 봐요. 아 그렇네. 아무튼 딱 20층까지 지금 네. 지어져 있더라고요. 이게 60m잖아요. 네. 그러면 경동리는 한번 보죠. 요 바로 뒤에. 네. 일단 60m 높이 한번 아, 네. 건물 보기에서 60m가 이 정도 높이 정도입니다. 와, 그러니까 60m도 높습니다. 굉장히 커요. 네. 네. 이게 몇 층이냐면 60m고 이게 몇 층이냐면 건물을 보면 20층, 네, 맞아요. 20층입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경동리나 아, 잠깐만요. 네.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이게 경동리인이 최근에 들어왔는데 네. 이 건물이 지금 20층까지 지어져 있어요. 20층까지고 네. 이게 이제 75m 정도. 와 이것도 안 돼. 60m밖에 안 되네. 이야. 자, 요 정도 규모. 네. 이거보다 더 많이 지을 수 있다. 더 많이 지을 수 있죠. 와. 제송동이 몇 높이가 20몇 미터 대였으니까 저거 절반 정도에서 예. 이제. 60이 이거니까 요거 1.5배 혹은 2배 조금 안 되게까지 지을 수 있네요. 사업성이 확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4m짜리를 85, 42m짜리를 120. 와. 이걸 좀 구체적으로 제가 예. 알려드릴게요. 예. 지도로 해서. 자, 지도 제가 켜드릴게요. 지도를 요거 카카오 맵을 해서 네. 120m 라인이 앞쪽인데. 네. 야, 이거는 진짜 완전 꿀 정보입니다. 이거는. 네. 이거는 사실 이 위력을 아는 분들은 이거는 유료에서도 이렇게 못 알려드리는 게 많아요. 유료에서도 거의 뭐 컨설팅급.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참 요분들이 이제 지주들이 안 팔았으면 좋겠다 생각은 했는데 아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 근데 다행히 물건을 들여놨더라고요. 이게 이제 120m고요. 와, 나머지, 이게 120m 라인. 네, 나머지는 85m입니다. 저는 그냥 다 좋다고 보거든요. 예, 85m라도 아까 그 광안리에 그렇죠. 그 건물들보다 높게 지을 수 있어요. 네. 그게 60m니까. 네, 이런데 고가 아파트 때려줄 거고 네. 제2부지도 요 인근에 어디 들어온다고 뭐 예정은 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사실 이게 법칙인데 항상 랜드마크 아파트가 들어오면 그 옆에 또 하나 들어옵니다. 네. 이게 법칙이에요. 야 이번에 신청사 부지도 여기 네. 들어오죠. 27년 5월 예정입니다. 네. 네. 크게 들어옵니다. 네. 야. 그리고 이제 해운대에 보면 우리 경찰서가 있는데 여기 네. 여기도 이전 고시가 났더라고요. 네. 이제 도시계획이 이쪽 여기 옆에 보면 센시빌 있죠 옆에 네. 여기 국유지 있거든요. 여기가 공공청사 부지입니다. 네. 여기로 이제 이전이 계획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또 이런 이전 부지, 유휴 부지를 또 활용해서 뭐 아파트나 공원이나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네. 앞으로 제송동이 점점 들어올 만한 게 꽤 많습니다. 네. 대심도도 있고 경찰서도 이전 고시가 완료되었고. 네. 여기서 제가 하나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제송동 임장을 딱 가면 사람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네. 초보분들은 이제 초보랑이 그렇고 중수 정도는 돼요. 그분들도. 그래서 의견은 참고를 해야 되지만 네. 뭐냐면 상권을 되게 중요시 여겨요. 상권. 네. 상권을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여기 법원으로 가는 요 라인 중에 요 삼거리 라인 있죠. 요 삼발이 있는 네. 요 라인들을 되게 중요시 보거든요. 자 보세요. 요 라인들이 상권이 어떻냐면 요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제송동 하면 여기 상권들 요 도로 요 버스 노선 길 따라 있지 네. 않습니까? 요 라인을 중요시 여기거든요. 근데 고수들은 뭐를 보냐면 분양성을 중요시 여겨요. 땅값이 비싼 데는 다
분양성이에요. 분양성. 그렇죠. 건설사가 평당 1억, 2억 하는 땅을 일반인이 받아줄 수 있냐? 아, 못 받아주거든요. 절대 못 받아줍니다. 네, 누가 받아주냐? 건설사가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함나 참고로 보시면 해운대에서도 부산에서 제일 비싸게 거래된 땅은 구남로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서면을 제외하면 이제 신규로서 그러니까 최근에 제일 비싸게 거래되는 땅들은 구남로거든요. 여기 네. 이 구남로는 해운대 바다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다 일선이 아닙니다. 근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바다 일선 광안리를 보면요. 최근에 거래된 거 이게 많이 싸게 거래되긴 했지만 네. 여기 평당 1억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게 많이 싸게 거래됐지만 여기 이제 지도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지도로 이래 보면 편의점 자, 그거 말하는 거죠. 네. 이거 보면 1억 이제, 3천인가? 예, 여기 1억 3천 이래 거래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광안리 바다 일선이 이제 해운대 구남로 바다 안 보이는 메인 길보다 가격이 같거나 조금 쌉니다. 그러면 우리는 광안리 바닷가가 훨씬 좋아 보이잖아요. 네. 해운대 비바닷가보다는. 네. 근데도 불구하고 해운대 바다 일선이, 아, 해운대 구남로가 비싼 이유는 분양성 때문이에요. 분양성 플러스 브랜딩. 네. 그러니까 기업이 여기 2억 5천에 거래가 됐던 이유는 오솔록이 2억 5천 거래됐잖아요. 그것도 경기가 한창 안 좋은 작년에, 네. 23년도에. 이 이유는 뭐냐면 브랜딩 때문이고, 요쪽 일대에 거의 억대가 넘게 거래, 평당 1억이 넘게 거래된 거는 다 건설사가 받아줬잖아요. 개인보다는 건설사가 많았죠. 그 다 뭐냐면 미래의 이제 개발 가치, 분양성 때문이거든요. 네. 한번 재송동을 보면요. 자, 내가 일반인이다. 일반인이다 하면 나도 여기가 뭐 그나마 매가 대비 월세는 더 잘 나오지. 딱 봐도 뭐 산바리도 있고 역전할맥도 있고 7번가 피자도 있고 요런 데가 다 은연히 있는데 요런 데 여기 보시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요런 데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근데 용도 지역을 딱 살펴보면 여기가 상업지거든요. 여기는 주거지고. 주거지입니다. 예, 이건 땅을 모르니까 이 사태가 나는 이종이에요, 건데. 이종이에요, 이종. 이거는 이종이고, 예. 여기가 상업지이기 때문에, 여기보다 요 섹터가 건폐율, 아, 용적률이 4배는 더 잘 나옵니다. 예. 근데 왜 여기가 그러면 이때까지 안 됐냐? 높이 제한 때문이거든요. 상업지라서 땅값이 싸지는 않는데, 근데 높이 제한 때문에 개발을 해도 높게 네. 못 지어서 맞습니다. 그냥 고만고만하게 지어서 그동안 버텼어야 되거든요. 그게 예전에 뭐 수영 비행장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높이 제한이 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네. 이게 이제 의미 없어졌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높이 제한을 풀어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해안이 있는 분들은 이걸 사놓고 언젠가 높이가 풀릴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면 된다 이래 있었던 거고 지금 수익을 보는 분들은 그 해안에 대한 기다림에 대한 대가인 거고 네. 사실 이거는 잘 몰라요 사람들이. 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우리야 여기에 있고 뭐 현업에도 있고 실제 투자도 하고 이러니까 이거를 중요시 보는 거지 대부분 사람들은 꼬마 빌딩 이런 거 볼 때 그냥 여기 상권이 어떻고 입지가 어떻고 매가 대비 임대료가 어떻다 그렇죠. 이까지 하고 끝나지 토지 가치가 어때서 나중에는 분양으로 돌렸을 때 수익성이 훨씬 잘 나올 겁니다 이렇게까지 못 간단 말이에요. 해운대 중심지를 보면 다 늘 낡은 모텔들이 건설사가 사면서 주상복합이라든지 네. 레지던스로 바뀌면서 건설 부지가 되면서 땅값이 폭등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실제로 사업성이 나오는 데는 여기 상업지, 네. 그 다음에 준주거지, 그 다음 3종, 그 다음에 2종입니다. 네. 여기도 준주거가 일부 있고요. 네. 그래서 땅을 볼 때는 꼬마 빌딩을 볼 때도 땅을 잘 보고 용도 지역을 잘 봐야 되는데 네.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네. 제가 최근에 이제 네. 소개해드린 물건이 있는데 이거예요. 클린업 24. 이게 평당 1600대에 나와 있었거든요. 와, 너무 싸게 갔네요. 예. 준주건대 코너인데 예. 제가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아신 분한테 이야기 드렸던 이유가 여기가 이제 모 시행사에서 이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미 부지 매입이 끝났고 그다음에 여기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고바이거든요. 네. 이런데 제가 물건을 싹 다 뒤졌을 거 아니에요. 네. 땅값이 2종인데도 불구하고 평당 2,500 어떤 거였다고요? 바로 이겁니다. 바로 옆이네. 네, 바로 옆이에요. 평당 얼마라고 이거는? 이게 12억에 제가 매매를 도와드렸으니까 훨씬 싸게 했네요. 네, 위에 다 공실인 상태로 일부러 매입을 했거든요. 네. 와, 평당 얼마지? 1,600인가 1,700인가 평당가 차이가 많이 나네요. 3,000대 대 그렇죠. 네, 여기 1700. 3800이고 네. 여기 1700이고 네. 여기 2500이 나와 있어요. 닭돌이 옆에 더 올라가면 요런 데가 2500대. 네. 왜냐면 여기 나와 있네. 여기 2500에 나와 있네요. 이야.
그래서 저거는 그냥 살 수밖에 없는 거였죠. 네. 그리고 근데 요거 2,500은요 2종입니다. 2종입니다. 예. 근데 이거는 3종이에요. 400%까지. 예. 그래서 3종이 훨씬 잘 나오죠. 네, 훨씬 그래서 요것보다는 요게 위치적으로도 더 좋고 사업성적으로도 용적률 때문에 여기가 더 좋습니다. 네. 예. 야, 그래서 이런 데가 시행부지로 매입이 됐으니까 주출구를 뽑을 때 앞쪽으로는 절대 주출구 못 뽑거든요. 네. 완충 지역이라서. 근데 역과 그렇네요. 요쪽 여기 보시면 왼쪽 편은 공원이라고 여기 보시면 공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맞습니다. 여기는 완충 녹지라고 해서 기존의 도로는 쓸 수 있지만 네. 그 여기 도로 신설 허가는 거의 받기가 힘들어요. 네. 이게 완충 녹지에 대한 예, 개념이거든요. 요런 데는 없잖아요. 네. 요런 데는 완충 녹지가 없습니다. 요런 데는 쓸 수 있는데, 요런 녹색 부분 있죠. 요렇게. 요 녹색 부분, 요런 녹색 부분은 못 씁니다. 그래서 기존 도로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기는 뒷블록으로 네. 뽑을 수 있다. 이런 데는 이제 아무래도 앞쪽으로 진출입이 못할 거기 때문에 네. 뭐 이왕이면 내가 건설사라도 역과 가까운 이쪽을 뽑을 것 같아요. 와, 근데 그러면 이런 게 완전 수혜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 지금 불경기 때 여기가 8,500 땅이 거래됐고요. 네. 23년 9월 달에 여기 7,800이 거래됐는데요. 네. 이미 시행사에서 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딴 거 시행사는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봐요. 예를 들어서 요 섹터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네. 예. 그러면 요거 평균 평 이제 전체 금액을 봅니다. 전체 금액에서 평균 평당가를 나눠 가지고 네. 여기 전체 금액에서 건물을 얼만큼 지어서 얼만큼 분양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옆에 땅들을 이런 땅들을 좀 싸게 샀잖아요. 네. 그럼 이런 땅들이 어쩔 수 없이 비싸도 네. 좀 사게 됩니다. 그래서 대출 이자를 계속 내면서 버틸까 네. 혹은 이 땅을 좀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내가 빨리 사업을 진행할까를 고민하기 때문에 그 시기가 오면 이런 것들이 드문드문 비싸게 거래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죠. 네. 그리고 보면 여기 녹색 있잖아요. 여기 핑크색이고 이 녹색이 빈 땅이거든요. 네. 같은 시기에 건물보다 빈 땅이 더 비싸게 팔렸습니다. 네. 이야. 그러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어차피 철거해야 될 거. 네. 그냥 빈 땅이나 건물이 그렇죠. 있는 거나 차이가 없고 빈 땅이 더 나은 거지. 철거비가 안 들어가니까. 예. 이사비도 안 나가고. 근데 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은 좀 싸게 이렇게 넘겼고. 네. 왜냐면 이게 건물이 되게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주인 입장에서는 이걸 3천에 산다니까 네. 훌랑 넘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부동산을 좀 알아야 네. 이렇게 비싸게 팔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는 야. 2,800인데 여기는 네. 5,800. 네. 근데 이 건물이 좋냐? 아니거든요. 네. 굉장히 안 좋아요. 요거예요. 그냥 뭐 궁금하죠. 네.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그냥 이제 건축물 값은 거의 없다 봐야 됩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매입이 된 거 보면 시행사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저는 축하할 일이라 보는 게 네. 나름 비싸게 이렇게 매입을 했지만은 높이가 이번에 확 풀려줬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 입장에서도 사업성이 더 잘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남는 것도 훨씬 더 많을 거고 네. 약간 축하할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리가 상업지, 그 다음 준주거지인데 해운대에서 상업지를 딱 찾아보면요. 땅이 없습니다. 네. 여기 상업지 있고 마린시티는 개발 못하죠. 개인이 뭔가 하기는 좀 힘들잖아요. 네. 그 다음에 센텀시티고 네. 그래서 해운대 상업지는 마린시티, 센텀시티, 신도시는 택지고 네. 그러니까 택지를 제외하면 해운대 역 인근, 조남도. 그 다음 제송동밖에 네.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개발할 곳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용도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서 제송동을 보는 거는 그냥 겉표면밖에 못 보는 겁니다. 네, 예. 그렇죠. 이거를 내실을 잘 보기 위해서 본질적 가치를 잘 보기 위해서는 토지에 대한 용도 지역 개념, 그 다음에 높이 제한에 대한 개념을 보면서 이걸 보셔야 된다. 네. 오늘 추천 물건은 어떤 용도 지역의 땅인가요? 아, 여기 앞자리입니다. 1량. 아, 네. 메인의 네. 상업지네요. 그러면 5천 정도. 그러면 이제 다음 방송에서는 네. 바로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추천 물건으로. 또 뵙겠습니다. 네. 자,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북크TV 멤버십 오시면 제가 데이터 분석을 해서 실시간으로 투자하기 좋은 아파트, 투자하기 좋은 건물, 투자하기 좋은 땅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12,000원짜리 멤버십을 가입하시면 한 달 내도록, 한 달에 12,000원, 1년 내도록 봐도 144,000원. 10년 내도록 봐도 144만원입니다. 충분히 본전 이상 뽑아가실 수 있겠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좋은 부동산 투자 하기 위해서는 북크TV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